네, 안녕하세요. 복리왕 암피비입니다. 오늘 날씨가 아침에 많이 선선하더라고요. 우리 주주 여러분들 감기 걸리지 않게 조심하시고요. 금양이 며칠 전에 8천억 유상증자에 대한 내용이 나왔죠.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주주 여러분들께서 확실한 대응 방법 문의 주셔가지고 제가 간략하게 영상을 좀 제작했습니다. 일단 유상증자 기사가 나오면서 현재 주가가 다시 한번 저점을 깨고 있어요. 2차적으로. 그래서 제가 여기 차분하게 여러분들께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응원해주시는 구독자분들께 좀 감사한 마음에 운영했던 이 프로젝트가 성공리에 끝나서 한번더 운영을 할 계획인데 아직 좋은 종목이 많더라고요. 여기 1등 하신 분도 한 2천만 원 조금 안 되게 시작을 하셨는데 이번에 운도 좀 따라줘가지고 결과가 너무 잘 나왔습니다. 억 단위 수익 가져가셨고요. 소고기 잘 먹었습니다. 달팽 구독자님. 아무튼 한번더 진행할 계획인데 이번에도 선착순으로 진행할 예정이니까요. 여기 010-6411 8706으로 복리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연락드리겠습니다. 투자 비중부터 이 종목에 왜 들어갔는지 모두 상세히 설명드립니다. 그리고 급등 타는 종목 꽤 많잖아요, 요즘. 그래서 무료로, 정말 무료로 매일매일 관련주 두세 종목씩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똑같은 번호로 무료라고 남겨주시면 이거는 제가 장 전에 매일매일 발송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분한분저 힘내라고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다시 돌아와서 제가 어제도 라이브에서 금양을 이제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던 게이 저점이 전 저점을 만약에 깨고 내려가면 이렇게 개미골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이 자리가 어디냐면 이전에 주가를 한번 끌어올렸던 그 끌어올리기 전에 지지를 한번 해줬던 그런 구간인데 개인 투자자분들은 만약 이 라인이 한번 떠지면 아마 손절매가 굉장히 많이 나올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현재 개인들의 물량은 금양은 아직까지도 부유율이 많이 들고 있고 기관에서는 현재 매집을 할 생각이 전혀 없어 보여요. 네, 그래서 이 외국인들의 자금도 있는 모습 보여주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한번 개미골이 형성되어 가고 여기서 반등이 올라올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말을 한지 하루 만에 이렇게 바로 깨버렸네요. 그리고 현재 밑에 구간까지 깨지는지 안 깨지는지는 우리가 좀더 지켜봐야 하고요. 자, 그러면 8천억 유상증자를 도대체 왜 갑자기 했는지 알아봐야 되는데 일단 뭐 나오는 내용들이 바로 그런 겁니다. 영업 손실 악화로 재무 구조 개선하고 2차 전지 관련 시설 투자를 위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네, 뭐 사실 돈이 없다는 말을 돌려서 하는 거죠. 지금 금양에는 돈이 없다라는 거고 그럼 앞으로 이 금양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봐야 되는 게 결국은 금양이 지금까지 했던 게 뭡니까? 바로 2차 전지. 이 2차 전지인데 지금 류광진 회장도 한 1000억 정도 유상증자에 참여할 것이라 보는데 이게 주주 배정이죠. 그러면 앞으로 주주들에게 돈좀 빌리겠다 이거예요. 우리 좀 도와줘. 유상증자 할 건데 발행가액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어. 하지만 이거 우리가 더 싸게 할 테니까 돈좀 빌려줄 수 있어? 라고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는 것처럼 제가 생각할 때 금연 같은 경우가 정말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있긴 해요. 하지만 유동성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왜? 돈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올해 반기 매출 761억 원, 181억 원의 영업 손실 기록했고 당기 순손실이 550억이에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 현금성 자산이 260억밖에 없다는 거죠. 충격적인 거는요. 지금 이 2차전지 하나로 버텨왔던 이 금양이 관련 매출이 0원이에요. 단돈 1원도 못 벌고 있다라는 걸 이제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투자만 하고 있다는 건데 이렇게 유상증자로 어쨌든 자금을 끌어온다는 거는 야 이거 진짜 자신감이 있나라는 생각도 오히려 전 들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전공법이에요. 왜 전공법이냐? 지금 기장에 공장 증설하고 있잖아요. 아마 이 건축 생산 설비 전체 투자 비용이 1조 2천억으로 1조
2천억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자금 조달을 좀 해나가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금양이 2차전지 소재에도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지난해 뭐 몽골 광물 탐사 그 지분 뭐 60%를 800억에 취득했다. 그리고 아프리카 콩고 현재 채굴법인에도 27억 투자했다 하는데, 뭐 이제 몽골 같은 경우는 주주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정부에서 태클을 걸어버렸잖아요. 그리고 아프리카도 현재 채굴법인이 채굴법인에서 아직 나온 내용들도 없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배터리 468 원통형 배터리도 결국에 아직까지 매출이 0원이에요. 계약 단계에 있기 때문에, 아직 완료된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다 이런 상태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엊그제 나왔던 인도 MOU도 사실 이 주가 부양책이었는데 결국 안 통한다는 거죠. 지금 해볼 수 있는 거 다 해보고 안 되니까 마지막 전공법으로 이 유상증자를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모습이고요. 사실 금융에서 할 수 있는 건 다 한 것 같은데 이게 믿음이 안 가죠. 이 회사에 투자하려는 그 심리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8천의 유상증자가 오히려 저는 이 금양의 뚜렷한 목표다라고 느껴졌어요. 돌아보지 않고 이제 달려가겠다 의지를 좀 내비치는 것 같았고, 그래서 이게 조금만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는 거였으면 제가 좀 더 안 좋게 봤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는 내 갈 길 알았고 나 진짜 힘들어, 하지만 내가 가야 할 길 알았으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헤쳐나갈게, 그러니까 돈 좀 빌려줘 라는 거죠. 솔직히 이게 사람도 인생 굴곡이 있듯이 회사도 다 똑같잖아요. 모든 기업들의 이제 한 번의 위험도 없이 승승장구한 게 아니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이게 진짜 게임 체인저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트를 기술적으로 볼 때 결국 이 금양이 2차 전지로 과열되어 상승했던 부분 전부 잊어버리시고요. 딱 이렇게만 봐야 돼요. 이렇게만 보셔야 됩니다. 지금 나오는 내용들 정확하게 팩트 체크해가면서 우리 주주님들이 이끌고 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너무 괜찮은 회사고 전세계적으로 전기차 관련한 그 정책까지 계속해서 늘고 있잖아요. 이거 뭐 미래 먹거리가 확실한 거는 우리 주주분들도 다 아실 거니까, 그래서 조금만 더 버티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게 바로 이전에 이 저점 지지를 했던 구간 이 한 번을 바로 이탈시켜야 저는 올라간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단 거기에 대한 내용이 한번 나온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이 어떻게 타점을 잡아야 되냐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 부분 한번 내려갔지만 사실 1차적으로 여기서 손절가를 3% 잡았어야 됩니다. 하지만 뚫리게 됐으니까 여기서 한번 더 잡으시고요. 사실 여기서 안 잡으셔도 올라가는 상승장에 올라타셔도 상관없습니다. 이건 돌파매매 기법인데 세계적으로 거의 수조 수천억의 수익을 낸 사람들도 다 이 돌파매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손절가를 잡는 거, 손절가 잡는 거는 원칙적으로 다 세우셔야 되고요. 이제 최근에 수급 보시면 이제 외국인들이 좀 사는 것 같은데 사실 외국인 개인 외국인 이런 식으로 퐁당퐁당 하고 있어요. 개인들이 이제 좀 저점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개인들의 매도도 이 아래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정확하게 단기적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이라면 단타 치시는 분들도 상당히 괜찮은 매력적인 자리가 될 수 있어요. 내려오면 좀 더 내려오면 단타 치시는 분들을 위한 이런 타점을 좀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마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고점에서 물려 계신 분들 상당히 많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한 9만원대부터 7만원 중반대 이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개인들이 이제 물 타고 또 타가지고 고점에서 샀는데도 이제 개인들의 매물이 이 정도인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사실 주가가 여기까지 올라오기에는 굉장히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사실 금양이라는 개별 종목에 그 재료 개별 종목에 대한 재료 모멘텀도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2차전지라는 이 섹터
이 섹터가 올라와줘야 결국 금양도 여기에 힘을 받는다. 금양이 뭘 한다 이런 말들은 아무리 떠들어도 결국 여기 섹터의 힘이 약세를 보이면요, 이런 것들은 신뢰가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섹터가 올라와줘야 금양이라는 회사의 투자 심리가 다시 살아나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게 또 시장 상황을 살피는 것도 너무나 중요한. 이제 내가 금양 하나를 막 전문가처럼 공부하면 된다 라고 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저는 앞으로 이 고점이 나왔을 때 무조건 저는 무조건 매도의 의견을 드릴 거예요. 이거는 이제 저희 구독자분들께만 제가 알려드릴 건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고점이 나왔을 때 매도하지 말라 했던 사람들 지금 영상 다 내리고 사라졌죠. 근데 이때 뭐 매도랑 싸워라, 뭐 공매도랑 싸워라 이런 말 했었는데 어떻게 됐어요 결과가? 우리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까지 왔는데 아무런 대응조차 해보지 못하고 흘러내렸잖아요. 이게 뭐예요? 공매도랑 왜 싸웁니까? 우리는 개인의 힘이 똘똘 뭉쳐봤자 결국에 세력을 못 이깁니다. 결국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우리의 금양을 좋아해서 투자하는 게 아니라 투자를 한다는 건 우리 계좌의 수익을 꼽기 위해서 투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원칙을 지켜야 됩니다. 원칙 무조건 지키셔야 되고요.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 아니요. 비싸게 사서 더 비싸게 팔면 되는 겁니다. 똑같아요. 매수가보다 더 높은 곳에서 팔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금양이 상황이 어떻든 간에 이게 안 좋은 게 나온다라고 하면 이거를 확증 편향을 머릿속에서 지우시고 대응을 하셔야 된다. 무조건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까지 버티신 분들이라면 이제 매도하는 건 좀 그렇다. 우리가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구석이 있다라고 하시면 한번 찾아보자. 근데 만약에 이 올라갈 구석이 올해 말, 뭐 12월이나 내년 중순 이때까지 좀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거는 사실 정리를 하는 게 맞습니다. 정리를 하는 게 맞고요. 제가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구독자분들과 함께 어느 정도 정보 공유 그리고 팩트체크,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내용들 단기 타점까지 전부 다 여러분들과 함께 해나갈 테니까요. 수익 보전을 위해서 좀 절실하신 분들 그냥 여기 6411-8706이 2번으로 금양이라고 문자 한 통 남겨주시면 제가 금양에 대한 모든 정보들 다 공유해드릴게요. 필수로 한 번씩 남겨주세요.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진짜 수익 보는 거 간단합니다. 주가 올라올 때 팔고 쌀 때 사면 되는 건데 이거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까지 기다리셨으면 이제 좀 더 긴 호흡으로 조금 더 지켜봅시다. 안 그래도 우리 여기 온 자리 너무 좋아요. 손절가 무조건 잡아주시고요. 이제 좀 빠져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으니까 다시 반등할 차례가 이 개미굴 만들고 나서 올 겁니다. 네, 현재 8천억 유상증자에 대한 추진이 나왔는데 뭐 단독으로 기사가 나오긴 했는데 이게 오피셜로 나온 게 아니니까 한 번 더 뜬다고 하면 이른 새벽이든 늦은 밤이든 제가 여러분께 문자 바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공시 한번 보시면 금양 측에서는 이제 공시 의무사항에 대해서 사실 여부로 확인해 줄 수 없다라는 정도만 나왔거든요. 사실 이게 정말 아니라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하는 반응이 아니라 이 허위 사실 유포하지 말라고 정말 강경하게 대처했을 겁니다. 네, 그래서 8천억에 대한 유상증자는 어느 정도 맞는 것 같고요. 정말 준비해 나가는 과정, 이 과정 속에서 이런 것들 얘네들이 해나갈 것인지 아니면 이게 또 터무니없는 그냥 희망만을 우리 주주들에게 주기만 할지 이런 거는 저희가 살펴보면서 단기 중장기적으로 전략을 짜는 게 지금부터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일단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저는 분명히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갈 만한 부분들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고 손절가 꼭 잡으세요 여러분. 네, 이거는 제가 무조건 말씀드렸어요.
아무튼 가을이 다가왔으니까 이번에 아침에 또 선선하니까 주주분들 감기 걸리지 않게 겉옷 꼭 챙기시고 가을에는 우리가 좀더 수익 내면서 행복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저에게 문자 한번 남기시면 저도 영상 제작하는 데큰 힘이 되고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 복리왕 암피비였습니다.